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이건 특정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폄훼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부, 대통령,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대한민국이 위급한 상황이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며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국민을 뭐 이동을 제한을 한다든지 문을 닫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정책을 짜잖아요. 해야죠. 잘 보세요. 어떤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라도 어떤 종교인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주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일정표 비슷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이거 참고로 서울입니다. 어느 지역에 8월 23일, 한 사흘 전, 8월 15일 집회는 한참 뒤죠. 8월 23일에 발행이 된 주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날짜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유아 세례 안내 일시 9월 5일. 자, 8월 23일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여기에 9월 5일에 유아 세례를 한다. 일시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그다음에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 사무실 접수 마감. 자, 이건 분명히 8월 15일 집회 막 난리가 나고 난 뒤에 계획들이 나오고 그리고 일정들입니다. 그런데 봐요.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뭔가를 하는 세례를 하는 그 안내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겠죠? 자, 또 다른 거 얘기 드릴까요? 2021년 대입 수능 100일 기도. 예비 모임은 8월 23일. 역시 8월 15일 집회 이후죠? 그다음 2층 어디. 그 다음에 예비 모임이 8월 23일이고, 일시는 8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100일 기도 모임에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미리 신청 바랍니다. 오히려 2021년 대입 수능을 앞두고 100일 기도 모임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참석할 분들은 모여달라라고 안내가 나갔습니다. 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요건 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뭐, 주간 모임 안내, 8월 26일, 수요일 예비 신자 교리 반.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8월 23일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본당 소식 이렇게 돼서 새벽 미사 참석하기 운동. 제가 지금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새벽 미사를 참석하기 위한 운동 월목.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평일 미사 참석이 어려운 분은 새벽 미사 월일회 봉헌에 힘쓰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고로 이게 장소가 요 새벽 미사 참석하기 운동이라는 이걸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바로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그 지역에 가까운 어떤 종교 단체 시설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역시나 이것도 8월 23일 발행된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새벽 미사 참석하기, 뭐, 저건, 뭐, 나중에 그 이유를 의미하는 거겠죠. 8월 23일. 그 다음에,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9월 첫 주, 본당, 뭐, 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시 9월 6일, 오전 9시, 강의, 10시 미사, 강의 전 성가 연습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금주,
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사 전례에 성가를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금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사 전례에 성가를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기준이 8월 22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은 미사 전례에 성가를 불렀다는 얘기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우린 지금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마치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고 지금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이 그 교회의 예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막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네 어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개신교 교회는 예배를 보면 거기에서 난리가 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다른 종교에서는 전염병이 안 퍼지나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의 예배 자체를 모이는 주말에 모이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는 주말에 예배 자체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국민이잖아요. 이건 충분히 합당한 의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부가 질병관리본부가 왜 개신교 교회는 문제고 왜 다른 종교는 상관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또 다른 거 얘기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가짜뉴스라고 하겠죠. 하지만 종교인 당신들은 알겠죠.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 당신들은 알겠죠. 과연 여러분들이 주말에 네, 그 종교에 어딘가를 가는지 안 가는지 왜 거기는 안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제, 오늘, 뭐 최근에 다 그래요. 8월 15일 이후에 지금까지, 8월 27일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전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든 말든 오늘은 400명이 뭐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점심시간, 저녁시간 식당 봐보셨나요? 점심시간에 저기 번화가에 강남이나 어딘가에 식당들 사람들 많이 몰리는 식당들 봐보셨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이없어서 얘들 정부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이 전염병을 막을 의지가 진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식당에 창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근데 그런 식당들 점심시간에 수많은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먹고 벗고 다 음식을 먹고 있어요. 수많은 테이블에서.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마스크를 끼고 밥을 어떻게 먹어? 라고 하겠죠. 맞아요. 아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스탑이. 자 밥 먹을 땐 타임. 밥 먹을 땐 스탑. 전염병 지금 밥 먹을 때는 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밥 먹을 때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밥 먹고 마스크 차면 그때 우리가 다시 전염병 될게요. 그러나요? 에? 전염병이 밥 먹을 땐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자, 아직도 커피숍, 스 뭐뭐, 투 뭐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도록.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문을 닫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그런 카페는 대기업이 하고 뭔가 뭐 여자들, 20대, 30대 여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기 때문에 전염병이 우리는 여기는 청정구역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전염병이 되지 않습니다. 퍼지지 않습니다라고 전염병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수십 명 이상의 전염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문을 닫지 않아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뭐죠? 뭐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정부나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나 진짜 궁금한데 지금 확실하게 이 전염병을 막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가짜뉴스예요? 제가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근처에 종교집단이나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집단이 주말에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당신들 눈알로 한번 봐보라고. 내가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아니면 진실은 현실은 어떤지 봐보라고. 당신들 집 주변에 바로
커피숍 있잖아. 스 뭐뭐 검색해서